네, 잠재, 접근의 잠재성, 특정 매체나 접근의 잠재성은 형성되어지는데, 뭐에서 형성되어져? 기술적인 특성에서 형성되어지죠. 그 관련된 매체의 기술적인 특성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거죠. 지금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네요. TV와 세트와 텔레폰에 대한 접근은 같지 않죠. 같잖아. 접근,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과 같지 않죠. 모든 미디어들은 특성이 있죠. 어떤 특성이 있어? 접근을 지지해주거나 접근을 막는 특성을 가지는 거죠. 컴퓨터와 그들의 네트워크는 네, 접근을 지지해주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목적이고 다기능적인 기술이기 때문이지. 네, 뭘 가능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거래, 일, 교육, 娱乐 같은 걸 가능하게 하는, 네, 거기 때문에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래서 유익한 응용이 있는 거지, 모두에게. 게다가, 네트워크의 확장이 만들어내는데 뭘 만들어내?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뭐하면 뭐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뭐하면 뭐할수록? 접근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가치 있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러나 다기능성이 또한 야기하는데 매우 다른 응용도 야기하는 거죠. 이거 좀 까다로웠던 건데 볼세인드비 앱이 둘 다죠. 그리고 삽입 필요한 거고요. 네, 근데 발전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단순하기도 한둘 다의 응용을 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뭐와 함께 발전적인 거냐면 많은 기회, 새로운 어떤 그 일을 배우고 만들어내는 많은 기회와 함께 어드밴스드한 응용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단순한 응용을 갖는데 뭐에 집중한? 네, 뭐에 집중되어진? 오락에 집중되어진 단순한 응용을 갖기도 하는 거죠. 또 다른 특성, 접근에 대한 퀄리티를 줄이는, 어떤 접근에 대한 이퀄리티, 동등함을 줄이는 또 다른 특성은 뭐냐면, 복잡함일 수도 있고, 값비싸움일 수도 있고, 부족, 사용자의 친화성의 부족일 수도 있는 거죠. 많은 현대의 네, 새로운 미디어 매체. 여러 가지.